KBS TVN 새 월화 드라마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 코멘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라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재현해주세요. 기억에 남는 장면. 아 이거 잠깐만. 언제든 나를 보고 싶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웃을 수 있게. 저의 첫 눈물 경기였어요. 근데 이게 되게 슬펐어. 아까 뒤에서 보는 거 진짜 되게 슬펐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고민이 많았었어. 나 생각하면서 노래 만들 수도 있어. 오! 오! 미친! 아니 너무 웃긴다. 저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어. 괜찮아 여기에서. 그러면 이쯤에서 강한결과 이현우의 실제 성격 차이와 닮은 점을 묻혀주고 싶어요. 아 궁금하다. 정말 그렇게 여자를 모르나요? 아, 우선 한결이는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되게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아프게 해요. 그래서 뭐 무슨 관계도 있고 저는 근데 약간 두루두루 조금 많이 챙기려고 욕심을 부려요. 사실은 그런 점이 좀 다른 것 같고 영상을 보시면 한결이가 엉뚱한 것도 많고 약점 같은 게 많아요. 옷 생각보다 밝은 모습도 많고 그런 점은 또 닮은 것 같은데 좀 줘봐 핸드폰 좀. 또 핸드폰 해줘. 아 이거 엄청 귀여워. 핸드폰 나 이거 엄청 귀여워. 형들이 못한 얘기 대신해 주려고 잘난 거 알겠는데 멋대로 그런 것도 좀 정도껏 좀 말하고. 여기서 찬영 씨, 아니 서원 씨는 찬영이와 어떻게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가요? 막말하시나요? 이렇게 정도껏 하라고 이런 말을 하나요? 아니요, 저는 막말을 하지 않고 가장 친절을 겸비한 친절 겸비했다. 말을 조심히 합니다. 저는 천재 베이시스트도 아닙니다. 당신이 유일하게 팔지 않은 노래까지 가르치는 사람이야. 와, 너무 멋있어. 팔지 않은 노래까지 가르치는 사람이야. 선생님 가장 애교왕은 누굴까요? 액션! 소린이야! 소린이야! 네, 네 윤소린 양 걸로 네 맞습니다. 야 무슨 일이야? 신곡 유출이라니. 그게 신곡 유출이랑 무슨 상관이야? 아 우리 신곡 녹음 파일 여자한테 나쁜 사람인데 중간에 한번 이렇게 캐릭터에 말하면 안 되지만 괜찮아요. 캐릭터가 아주 입체적으로 변할 거예요. 아 우리 티저 찍을 때도 엄청 어색했는데. 기능 이쁘게 나왔어. 아 강합니다. 어색해서 더 포토에 보는. 우리 지금 그런 거 보네. 지금 뭔데요? 지금 더 사왔어요. 너무 우리. 다음엔 끝이 없다. 끝이 없죠. 네 끝이 났습니다. 네 어떻게 첫 방송 기다려지시나요? 기다리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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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놀라운 건 얘가 저보고 동생입니다. 아, 네, 제 막내입니다. 네. 제 막내예요. 좀더 즐거움엔 끝이 없다. TVN